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에 열렸던 호주 오픈 결승전을 많이 시청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테니스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정현 선수가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페드러에게 졌지만은 그 덕분에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어제 결승전에서 페드러는 만 지금 37살인데, 29살인, 만으로는 참 30살인 말린 칠리치, 크로아티아 출신 선수, 랭킹 6위의 선수한테 3세트 대 2세트로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20번째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그랜드슬램은 4대 대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4대 대회는 호주 오픈, 그리고 프렌치 오픈 또는 프랑스 오픈, 그리고 윔블던 영국입니다. 윔블던 대회, 그다음에 마지막에 US 오픈, 이렇게 4대 대회를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그랜드슬램에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그랜드슬램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하고도 우수한 선수라고 칭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근데 일본의 니시코리 선수도 결승전에는 한번 올라갔습니다. US 오픈에서 바로 2014년에 이 칠리치 선수한테 3대 0으로 졌습니다만 딱한 번입니다. 그런데 로저 페드러는 그동안에 이번까지 포함해서 30번 그랜드슬램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딱 3분의 2를 이겼습니다. 20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차지함으로써 16개를 차지한 나달, 그리고 12개의 조코비치를 따돌리고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라는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6대2로 첫 세트를 가볍게 이기는 걸로 봐서는, 뭐, 3세트 연속으로 이겼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2세트에서는 6대7로 졌습니다. 타이브레이크에서 7대5로 졌습니다. 타이브레이크에서는 페드러가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3세트에서는 6대3으로 가볍게 이겼어요. 그리고 4세트에서는 3대6으로 졌는데, 이걸 본 사람들은, 이 4세트를 본 사람들은 헤드러가 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경기 내용이 나빴습니다. 첫 서버가 잘 들어가지 않고, 이 백핸드가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승부수는 5세트의 첫 게임이었습니다. 이때 헤드러가 브레이크 당할 위기를 두 번, 있었는데, 막운 좋게 운 좋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칠리치가 완전히 이막 멘탈 붕괴가 됐다고 그럴까요? 그리하여 6대 1로 이겼습니다. 예상외의 접전이었습니다. 이 칠리치 선수는 키가 큽니다. 198cm인데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크로아티아 사람이 세계에서 최장 신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보다 더 큽니다. 아마 평균 신장이 남자는 185cm 될 겁니다. 칠리치 선수는 작년 윔블던 결승전에서도 나달하고 붙어가지고 3대0으로 졌습니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나달은 페드러한테 졌습니다. 페드러와 칠리치 사이 역대 승전 9대1로 페드러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주 인간적으로 친밀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몰디브에서 같이 휴가를 보내면서 거기서 뭐 같이 연습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감동적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시상식. 로저 페드러가 울었어요. 이 기쁨의 눈물인데, 그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20번째 우승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더구나 작년에 호주 오픈에서 우승함으로써 극적인 재기를 했습니다. 2016년은 한 반년 동안 등이 아파서
치료한다고 못 나왔는데, 대충 그것으로서 페드르의 황금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이젠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하는 것은 별 가망이 없다고 봤는데, 작년 호주 오픈에서 나달을 상대로 명승부를 펼쳐가지고 제5세트에서 역전승했습니다. 그리하여 36살의 나이로 역대 두 번째 많은 나이로 그랜드슬램 우승을 하면서 재기를 하더니 요새를 몰아가지고 윔블던 대회에서도 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승하니까 완전히 페드러 시대의 재도래입니다. 이런 일이 스포츠에서 매우 드뭅니다. 이 몸을 혹사하는 테니스에서 나이가 37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메이저 대회 기준으로 한다면은 2등이 나달인데 역대 16게임에서 우승했고, 그 다음에 조코비치가 12번, 12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총상금이라든지, 종합적인 우승 횟수로는 페드러가 나이가 아무래도 5살, 6살, 나달과 조코비치보다 많으니까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상을 받으면서, 페드러는 작년에도 우승했는데 올해 또 우승하니까 참 믿기지 않는다. Incredib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주 오픈 해설자는, 호주 해설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페드러의 스타일을 보면 감탄하는 게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엘레간트하다. 아주 플레이하는 게 고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귀족적으로 보인다고 그럴까요? 아주 깔끔하게 보인다. 미학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게임 하나하나마다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겁니다. 지면은 그게 찜찜하게 남아가지고 다음 경기에 영향을 주고, 이겨도 오만해지는 이런 게 있는데, 페드러의 특징은 게임 하나하나를 별도 구해간 것처럼 그렇게 정리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심리적 컨트롤이 대단하다. 그런데도 페드러가 울었습니다. 울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시하고, 특히 칠리치를 위로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테니스는 보통 5세트를 하면은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육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달과 조코비치가 붙으면 5세트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5시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이게 공이 많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요. 특히 나달과 조코비치는 특징이 두 사람이 강한 서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느려집니다. 그 대신 볼만하죠. 그러나 5시간을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 잦습니다. 지금 페드러로서는 운이 좋은 게 라이벌들이 다 아픕니다. 조코비치도 이번에 보셨지만 그렇고, 나달은 중간에 부상으로 막 기권해 버렸고, 머레이는 어디에 지금 저 수술, 그리고 또한 사람, 이 바브링카라는 이 스위스 출신의 랭킹 4, 5위 선수도 지금 아픈데, 유독 페드러가 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페드러는 참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정사가 안정돼 있고, 여자 상둥이, 남자 상둥이 네 사람을 키우고, 그 후덕하게 보이는 부인이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는데, 패밀리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스포츠에서 어느 한 부분에 우수한 선수가 등장하면 그 스포츠 전체가 큰 이득을 봅니다. 예, 근데 1997년부터 타이거 우즈가 혜승과 같이 등장해서
골프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골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다른 골프 선수들도 덕을 보고 해서, 그리고 샤라포바라는 러시아 미녀 선수가 또 테니스계에 등장하니까, 페더러와 더불어, 페더러, 샤라포바 두 사람이 이 간판이 되어가지고 이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나 그슬로 올라가면은 1960년대, 7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스포츠 선수는 무하메드 알리였습니다. 권투 선수, 헤비급. 무하메드 알리란 선수는 단순하게 이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종교 문제, 뭐 여러 군데의 상징적인 문제, 상징적인 인물, 이 반문화, 히피 문화, 이 반기성 문화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 또한 무하메드 알리와 거의 동년배니까 무하메드 알리를 참 좋아해가지고, 무하메드 알리 권투 시합만 있으면은 항상 길을 서면서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글도 쓰고 했습니다. 무하메드 알리 하면은 한 십몇 년 동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시합이 프레이저와의 세 차례 시합, 그리고 1974년 저기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조지 포먼과의 파리전에서 KO시키는 그 시합 등등.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 시합이고, 특히 모하메드 알리와 프레이저가 세 번째 붙는 마닐라에서 붙는 시합, 14회 TKO로 프레이저가 지는 이 시합은 세계 권투 사상 최고 시합이라고 합니다. 1975년 모하메드 알리, 조 프레이저, 마닐라 스릴라라고 그러죠. 마닐라 스릴라. 또뭐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 농구계에서 한 역할. 지금 메시나 호날두가 지금 축구에서 하는 역할. 그와 똑같은 역할을 지금 페드러가 하고 있습니다. 페드러는 이 스위스 사람인데, 이 선수들 보면은 뭔가 이 국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듯합니다. 이 나달은 보면은 그 열정적으로 시합을 하는 게 투우의 나라, 스페인의 딱 국민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우하듯이 테니스를 하죠. 한편 페드러는 그 스위스 시계처럼 딱 정확하고 깔끔하고, 머레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처럼 진지하고, 조코비치는 이 세르비아 출신인데 뭔가 좀 사납게 느껴지고,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좀 으스룩하고 순하게 보이는데, 말린 칠리치도 그리하였습니다. 말린 칠리치는 한때, 이번에 준우승한 말린 칠리치는 한때 금지약물 복용으로 해가지고 몇 개월 출전이 금지되었던 선수입니다. 재기해가지고 2014년에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랜드슬램 우승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테니스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주 오픈이 끝났으니까 다음 순서대로 하면 다음은 프렌치 오픈, 윔블던, US 오픈이 남아 있습니다. 정현 선수가 이번에 참 잘했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로저 페드러와의 대결이었습니다. 물론 실력에서 상당히 밀리고, 이 발바닥이 살이 드러나는 정도로 부상을 해서 중간에 2세트를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었는데, 그 태도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앞에 조코비치가 한분 플레이할 때마다 고통을 참고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끝까지 하는 모습과 비교하면은, 그준 그랜드슬램 준준결승인데, 거기서는 들것에 실려 나오더라도 끝까지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뭐 일방적으로 정연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겁니다. 너무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절에 이렇게 하수상한 시절에 스포츠 또는 좋은 영화가 있어가지고 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크리에이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크리에이션 스포츠나 이게 야외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 태어나듯이 재생하고 리프레시한다 그러죠. 이 정신을 다시 맑게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달, 조코비치, 정연, 무엇보다도 로저 페더러와 이렇게 자주 텔레비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로저 페더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